과학을 상징하는 사이언스 타워 사이로 대전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는 개체도시 특별관 대전관입니다. 우주 국방 산업에 활용하는 드론이라든지 발사체를 대전의 기업에서 같이 전시해서 대전의 과학 수도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하기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비롯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6개 관계부처와 산하기관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마련된 부스만 520개로 시도별, 기관별 관련 핵심 정책이 알기 쉽게 전시됐습니다. 특히 개막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등을 5대 전략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균형발전 정책을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관리하는 첫 사례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7개 시도 중앙부처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은 내용이 이번 엑스포 전시관에서 다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과학수도 위상을 더욱 단단히 하고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판교 라인으로 칭해지는 라인을 대전 라인으로 확장하고 이것이 대구 광주 라인, 제주 라인으로 확장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엑스포는 금요일까지 계속되며 지역 인재나 지방자치 등과 관련한 학술대회도 3일 내내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